여러분들이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체크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여러분들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항상 옷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왜 그럴까요?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세 가지와 기본적으로 좀 구매하면 좋은 아이템들까지 좀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 구독하기. 네, 첫 번째로는 같은 스타일의 옷만 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. 각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옷을 살 때도 그런 스타일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저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. 캐소리? 네, 지금 여러분들은 흰색 티셔츠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. 이 티셔츠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디테일한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한 라운드 넥의 티셔츠고 이거는 라운드 형태긴 하지만 조금씩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옷을 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좀 디테일한 요소가 다르니까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내가 원하는 컬러라든가 디자인만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 정작 코디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킬링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. 처음 구매할 때는 좀 다른 요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막상 옷장에 넣어두면 다 거기서 거긴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전체적인 컬러도 다 비슷하다 보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루엣만 들어오기 때문에 옷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옷이 좀 다양하게 있어 보이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지 않는 그런 스타일 옷을 도전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디자인의 변화가 두렵다면 컬러의 변화를 줘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. 옷 컬러만 달라져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디하실 때도 더 쉽게 포인트를 주실 수 있고요.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옷만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른 컬러감의 옷을 좀 도전을 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시면 더 옷들이 다양해질 거니까 다음에 옷을 사러 가실 때는 새로운 아이템을 꼭 도전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유행템만 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. 매년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. 특히 지금 시기에는 MA1 자켓이라든가 조거 팬츠가 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기본적인 아이템을 구비해두지 않고 유행하는 아이템만 구입을 하게 되면 코디의 범위가 엄청 좁아집니다.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박서준이 입고 있는 조거 팬츠가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. 근데 기본적인 슬랙스라든가 블랙지 뭐 청바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거 팬츠만 구입했다면 그러다 혼난다잉. 그렇기 때문에 유행하는 아이템을 사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이템을 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지금 나의 옷장을 열었을 때 여기 없다면 이런 아이템부터 먼저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. 우선 셔츠는 기본적으로 하이트 셔츠는 꼭 하나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. 대신 뭐 직장인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정장핏의 그런 하이트 셔츠보다는 좀 캐주얼한 무드의 그런 하이트 셔츠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바지는 기본적으로 블랙 슬랙스 블랙지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. 핏은 개인적으로는 뭐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좀 테이퍼드 핏이라든가 좀 마르신 분들은 슬림핏 같이 어느 정도 좀 핏이 있는 그런 옷을 먼저 구입하시고 후에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대세가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와이드 핏을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코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캐주얼한 느낌부터 좀 깔끔한 느낌의 무드까지 다 활용하려면 또 어느 정도 핏감이 있는 것이 더 활용하기가 좋습니다. 즉 코디의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핏감이 있는 걸 먼저 구입하시고 후에 뭐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을 구입하시면 더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. 네,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버핏 아이템을 먼저 사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또 세미 오버핏이 캐주얼부터 좀 포멀한 그런 느낌까지 다양하게 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 오버핏을 좀 활용하시다가 자기 스타일 맞게 뭐 레귤러 핏이라든가 오버핏 아이템을 좀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무지 형태의 블랙이나 네이비 컬러의 아이템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무지 형태의 컬러감 있는 맨투맨 그리고 뭐 영어 레터링이라든가 좀 포인트가 있는 맨투맨을 순차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무래도 무지 아이템들이 뭐 셔츠라든가 다양한 티셔츠 아이템들이랑 쉽게 활용해볼 수 있고 또 유행도 덜 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무지 맨투맨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구입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아우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래도 여름을 제외한 뭐 뽕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블레이저가 있겠죠. 블레이저 하나 있으면 봄, 가을, 겨울 뽕을 뽑습니다. 특히 뭐 체크 형태도 많이 활용하지만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
블레이저 놓고 하나 정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라이더 자켓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. 예전에는 라이더 자켓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엔 다양한 코디 방법도 있고 또 캐주얼한 무드부터 좀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여름을 제외한 다양한 계절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아우터들은 꼭 하나씩은 좀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디하기 너무 좋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세 번째로는 진짜 입을 껴안는 여러분들입니다.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카톡으로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진을 막 올려주시면서 형 이거 코디해달라고. 근데 그 아이템들을 보면 지금 절대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인 거예요. 사실 이런 경우엔 답이 없거든요.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정말 아주 친절하게 누구누구님 이 옷은 지금 입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죠? 왜 못하는 거죠? 놈의 자식 막 그랬었나는데 이런 분들은 가감하게 기본적인 아이템 다 구매하셔야 돼요.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만 봐도 요즘 어떤 스타일의 옷들이 있는지 정말 쉽게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. 근데 무작정 사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아이템들 위주로 먼저 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개인적으로 아우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돈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. 앞에 얘기한 라이더 자켓을 예로 들면 페이크라도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활용하다 보면 여기 접히는 부분이 막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오래 활용하지 못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좀 큰 금액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. 뭐 바지나 셔츠, 맨투맨 솔직히 고가 아이템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. 처음 구입하실 때는 그냥 좀 기본적인 것들로 좀 구매를 하셨다가 점차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조금씩 가격대를 올려가면서 구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구입을 하셔서 좀 기본적인 아이템들로 나의 옷장을 채우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꼭 이런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오늘은 내가 옷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체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조금씩 도전하다 보면 그만큼 나의 코디 범용성도 엄청 넓어지니까 여러분들 올해 더 다양한 스타일링들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옷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.